하룻밤새 야산 등 집 주변 10여 군데를 돌며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방화범은 농기계 수리가 늦어 홧김에 불을 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경찰은 제천 참사 등 최근 잇단 대형 화재가 피의자의 범죄 심리를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어둠을 뚫고 정차한 직후 저 멀리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. 이번에 200m 앞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, 한 남성이 내리더니 농기계 수리점 입구에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고 사라집니다. 남성은 마을 주민 43살 강모 씨로 집 주변 전방 4, 5km, 봉화군 상운면의 야산 등을 돌며 무작위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봉화군 추산 임야 1헥타르가 소실됐는데 강 씨가 13곳을 돌며 불을 놓기까진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범행은 주로 차 세우기 편한 도로변 인근의 야산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만 5,000제곱미터의 임야를 태웠습니다. 수년간 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전날 맡긴 경운기 수리가 늦어져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없어요. 하루 전날 저 맡겼는데 왜 수리를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. 우리 집에다가 이제 불을 냈으니까 조금 황당한 부분은 있지요. 경찰은 피해자가 제천 화재를 언급하고 핵심 증거가 될 차량 블랙박스를 버젓이 달고 범행을 저지른 점, 또 불장난이 심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 화재를 의식한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. 조그만 일에 집착을 많이 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한 걸로 그렇게 제천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방을 해서 했을 수 있거나 그런 가능성도 제대로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